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고 한 쌈의 행복이 두 쌈의 건강이 있습니다. 푸짐하게 싸서 함께 먹으면 더욱더 맛있습니다. 쫄깃하고 고소함이 일품 평범한 거부한 족발보쌈의 특별한 맛의 기술들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 찾아간 곳은 대정읍 하모리. 정성과 노하우 가득한 족발보쌈이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부님. 예,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요. 예. 쌈바. 쌈의 예. 맛의 기술을 배우러 왔어요. 아, 예, 예. 아니 근데 오자마자 오자마자 기분 좋고 건강 스멜 향기 이거 뭔가요? 아,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기술입니다. 첫 번째 기술요? 예. 냄새도 안 나게 하고 부드럽게도 하고 맛을 내는 약재. 여기서 나는 그런 냄새입니다. 건강한 야, 냄새. 건강한 예. 약재. 건강한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럼요. 얼른 좀 알려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Let's go. 예. 오늘의 첫 번째 맛의 기술을 알려드립니다. 감초와 계피, 고추, 통후추, 팔각 등 각종 재료들 중 주목해야 하는 것이 이것 바로 황칠나무입니다. 이 황칠나무만 있으면 맛보장 문제 없다는데요. 원래 족발을 삶아놓으면 이 그 찰지고 부드럽고 한 것이 오래가지를 않는데 맞아요. 황칠나무가 들어가면 상당히 오래갑니다. 드셔보시면 굉장히 부드럽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딱 배달시켜서 먹었을 때 예, 예. 이 촉촉함이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꼭 무슨 편의점에서 산 것처럼.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것은 배달해서 드셔도 촉촉함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황칠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당기는 개선과 항산화 작용, 면역력 증진에 탁월합니다. 황칠나무를 넣은 통을 물에 넣어 우려낸 후 고기를 삶으면 영양은 두말할 것 없이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육질이 그대로 살아난답니다. 아우, 맛있겠다. 이제 저거 삶으시면은 이제 탁 썰어서 먹으면 끝이죠, 이제. 아, 그렇죠. 그런데 네. 그냥 이대로만 삶아서 먹는다 그러면 다른 집하고 다를 게 없지요. 저희는 또 저희들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특제 소스입니다. 이 특제 소스라고요? 예. 이 새콤달콤한 뭐죠? 여기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거, 표고가루가 들어갑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맛의 기술, 표고버섯과 파인애플에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식재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궁금하시죠? 일단 말린 표고버섯은 갈아서 가루로, 파인애플도 역시 잘게 갈아주는데요. 그 다음 두 재료를 혼합해 주시면 됩니다. 고기의 냄새와 맛을 잡는 특급 방법이랍니다. 그런데 한참 조리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 셰프님, 커피 한 잔에 여유가 필요하셨던 건가요? 아, 셰프님! 네. 아, 실망! 실망이에요. 이거 혼자 예. 드시고 나도 커피 좋아하는데. 아, 이 커피. 저도 빨리. 형님, 이거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저도 한 잔 주세요. 아니야, 이건 드릴 수가 없어. 아까 한 입이라도, 한 입만 주세요. 아, 한 입만 드릴 수가 없어요. 아, 왜요? 같이 먹어요, 셰프님. 아니야, 이거는 드실 분이 따로 있어요. 자, 이 커피는 네. 그렇게 극구 줄 수 없다고 하시는 커피를 이렇게 소스에 다 넣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아, 근데 커피가 들어가면 뭐가 좀 달라지나요? 아, 일단 커피도 요거는 에스프레소거든요. 진한 커피니까 이 족발의 냄새도 마지막으로 잡아주고 또 표고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수한 맛도 나고 족발이 한층 더 맛있어집니다. 표고버섯 가루와 파인애플, 커피 등을 넣은 특제 소스는 고기를 건지기 10분 전에 넣어야 맛과 효과가 살아납니다. 여기서 냄새 잡기 필살기 재료 등장! 바로 월계수 잎입니다. 이 월계수 잎을 넣어줘야 고기의 잡내를 더욱 말끔히 잡아준다고 하네요. 국발 자체가 이게 좀 우리가 그냥 먹으면 냄새난다 하는 게 있는 거니까 여러 각도로 그 냄새를 잡아줍니다. 드디어 특별한 맛의 기술들을 탄생시킨 고기가 완성됐습니다. 아, 눈부셔! 자르르 흐리는 윤기, 맛을 짐작해 하더니
야들야들한 껍질과 촉촉한 살코기가 군침에 자극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담백한 족발보쌈뿐만 아니라 이색 별미인 매운 족발의 팁도 살짝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이렇게 오븐에 넣어서 구우면 바삭한 껍질과 담백한 살코기를 탄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콤달콤한 양념 소스를 발라주면 이름하여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달아난 입맛도 살려준다는 불족발 완성! 족발보쌈 맛의 기수들이 총망라한 한 그릇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삭한 김치, 싱싱한 굴까지 곁들여져서 더 먹음직스럽죠? 와우,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제 그러면 한번 먹어볼 텐데 어떻게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순수한 족발을 한번 드셔보시죠. 새우젓과 곁들이면 얼마나 맛있게요? 예예, 먼저 순수하게 족발을 네. 먼저 드셔보시죠. 예. 아, 예. 너무 부드럽다. 아까 요거 얹고 싹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맛있는 거잖아요. 이게. 야, 이거 아유, 이거 또 혼자 먹. 아유, 우리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도 자, 아. 혼자 먹으면 더 맛있네. 불족발 맛은 또 어떨까요? 어떨까요? 와. 와, 이거 딱 질살인데요. 새콤하면서 매콤한 게. 언제 먹어도 맛있는 맛있는 족발보쌈 첫 번째 맛의 기술은요, 황칠나물을 이용해서 족발을 삶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수한 맛을 위해서 표고가루를 넣어라. 맞습니다. 그리고 고기의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에스프레소 커피와 월계수 잎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족발보쌈 여러분도 아. 맛과 정성을 쫀쫀하게 담아 한입 가득 행복이 퍼집니다. 여러분들도 족발보쌈으로 행복지수 팍팍팍 올리세요!